대가라 범생이 지나간다. 야, 범생! 범생! 아니, 나 지금 누구랑 얘기하니? 야, 안 되겠다. 가자. 아이씨. 자,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순정만화를 딱 뚫고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우리가 또 순정파 아니겠니? 딱 봐, 여기 봐봐라. 순정. 내가 네가 비주얼이 좀 괜찮아가지고 우리 파로 좀 스카웃을 좀 하려고 내가 얘기를 좀 걸려고 했는데 나 지금 아직도 개무시하네. 아, 나 지금 못 참겠다, 나 지금. 아, 나 지금 오랜만에 나의 주먹이 타격감을 좀 맛봐야 될 것 같아. 어? 타격감? 타격감? 어? 어? 뭐야 이거? 이 사람들 누구고? 소환수예요? 소환수? 이들 오늘 타격감 있게 한번 맞자. 타오키! 이런 남친 것들 싸우다! 시원한 체인 콤보의 타격감. 강력한 후한수까지. 이거 게임 재밌네. 어? 아, 형 이거 정통 RPG 파이널 판타지 아닙니까? 아, 파이널 판타지. 아, 유명하지. 아주 유명하지. 와, 이거 유료예요? 진짜예요. 공짜? 네. 구글 스토어랑 몬스터에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돼. 다운받아야겠다.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피어스. 그렇지, 딜 넣어야지, 딜! 그렇지! 야, 힐러 뭐하냐? 힐 안 하냐? 시원찮아, 애들이. 5성 캐릭터들이라 그런가. 야, 뭐여, 뭐여, 뭐여! 뭐여! 야, 참 봐봐봐. 오늘 상대가 만만치 않아. 어, 집중해야 돼. 어? 야, 야, 빛의 전사. 네. 니 탱커잖아. 니가 억을 확 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애들 다 죽일 거야? 야, 그리고, 뭐야, 힐러. 네. 야, 처음 첫 턴이니까, 네. 그 힐 말고, 그 공방 버프 가자. 네, 알겠습니다. 어? 애들 네. 딜러진들 빵빵하게 밀어줘. 어? 네. 야, 루코, 리밋 준비됐어? 오빌이 없는데. 아, 오빌이 없으면 어떻게 그 뭐 트마작 안 하고 뭐 했어? 애들 다 죽으면 여 참 니가 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뭐 저기 힐이라도 쓰고 있어. 알았지? 네. 우리 딜러진 두 명. 네. 딜 빵빵하게 밀자. 네. 어? 자, 네. 야, 파이팅 한번 하고. 자. 자, 하나, 둘, 셋. 득템, 득템, 득템 파이팅! 강적을 상대하는 긴장감. 전략적인 플레이를 통한 근력 개강까지.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피어스. 아들. 아버지. 공부는 하고 게임하냐? 아, 공부하다가 잠깐 바람 쐬러 나온 거예요. 아빠도 네 나이 때 막 게임하고 그랬어. 아, 근데 요즘에는 할 만한 RPG 게임이 없더라. 그때는 게임하는 거 자체가 추억이고 즐거움이고 그랬는데 말이야. 너 파이널 판타지라는 게임 들어봤어? 아, 이게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비어스라고 최신작이에요. 이거 옛날 주인공들도 다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파이널 판타지 4 주인공 세실도 나와? 아, 네. 카인도 나오는데. 우와, 파판 6 티나는? 나와요. 파판 10판의 주인공 티더는? 브리츠볼? 아, 나와요. 로크랑 케프카도 나오고요. 파이널 판타지 택틱스 주인공 람자랑 올란드까지도 나오는데요. 파판 5 주인공 바츠도? 네. 야, 아빠 그때 어빌리티 포인트 모으느라고 밤 새고 그랬는데 지금도 어빌리티 모아서 다른 캐릭터한테 막 달아주고 그럴 수 있어요. 야, 진짜? 네, 진짜요. 익숙한 파이널 판타지 기존 캐릭터들과 매력적인 오리지널 캐릭터와 스토리까지. 야, 이거 옛날 생각 확 나는데. 재밌죠? 아들, 나 티더 뽑았는데 각성제로 대박. 파이널 판타지 브레이브 엑스피어스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